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에서 치과 수복치료와 신경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장서구 교수입니다. 대표적인 제가 요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치아의 균열, 그러니까 크랙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이제 환자분이 와서 치아에 이제 우식증, 충치가 있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우식 부위를 우리가 제거를 하죠. 근데 제가 현미경을 사용해서 충치 치료를 할 때 그 우식 부위, 충치 부위를 제거해보면 그 부분에서 균열이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구강 내 세균들은 정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1마이크론도 안 되는 그런 세균들도 많이 있고 균열선은 정말 미세한 선이지만 그런 세균의 입장에서 타고 들어오기에는 충분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열선을 타고 세균들이 침투를 해서 균열선을 타고 치아 우식이 전파되는, 충치가 진행되는 그러한 기전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굉장히 호기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사실 치과 영역에서 현미경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역입니다. 신경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치료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확한 명칭은 근관이지만 신경관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그 신경관이 막혀 있거나 착돼 있어서 그 부분 자체를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경관이 발견이 돼야 그때부터 신경치료의 시작인데 신경관을 발견하지 못해서 대학병원으로 의뢰가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런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신경관을 찾는다든지 신경관을 소독하고 넓히고 충전, 밀폐시켜주는 이런 신경치료의 전 과정에서 현미경을 사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칫솔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그렇게 칫솔이 닿을 수 없는 공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치실을 가지고 치아의 옆면을 문질러 닦아주는 기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하죠. 환자분들이 치간 칫솔을 쓰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치실보다는 아무래도 치간 칫솔이 사용이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치간 칫솔로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 뭐 이런 것들을 빼내는데 사용하고 치실은 치아의 면들을 깨끗하게 문질러 닦는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는 노년층, 중장년층 이상의 환자들이 많고 씹는 그 식습관에서의 좀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뭐 얼음을 막 깨물어 먹는다든지 막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저자갑이 상당히 크고 평생에 걸쳐서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의 균열을 만들 수 있는 뭐 너무 단단한 것을 부주의하게 그냥 물어서 깨물어서 깨트려서 먹는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은 꼭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 간극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치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치간 칫솔 더 하나 나아가서 관리를 정성스럽게 한다고 하면은 치아 사이에 사용하는 그 워터핏과 같은 그런 물 세정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수압으로 물을 쏴주는 그런 구강위생 장치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사이를 세정하는 정도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는 사례는 처음에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됐던 그런 케이스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또 갖고 있는 모든 장비와 또 임상 경험에 비추어서 잘 해결이 되고 치료의 결과가 장기간 동안 문제없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이 되고 또 환자와 저희가 치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당연히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환자들이 인정해 줄 때가 되겠죠. 며칠 전에는 어떤 환자분이 신경치료하고 한 몇 년 이상 경과관찰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잘 받고 치아 관리를 잘 받을 수 있어서 행운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환자분을 만난 게 굉장히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보람 있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제가 하는 치료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지 않도록 또 예전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치료들이 향후에 훌륭한 방향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항상 열어두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오래 기능할 수 있는 치료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